요걸 해결해달라는 거죠. 그 욕심도 많아요. 자기는 뭐 설교 한편에 내가들은 뭐 다 해결하나. 그런데도 나한테는 네가 강사니까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장년들의 무거운 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 그 다음에 자녀, 부부, 경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해결책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없는 게 있어요. 해결책은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해결책입니다. 자, 무엇이 해결책이에요? 믿음. 다시 시작.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도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사로도 나가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명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믿음이에요. 너는 어짜여 영리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걸 잡으십시오. 너는 어짜여 영리 하느냐? 그랬어요. 너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해?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해결책을 너 열심히 일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돈 잘 벌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너 공부 많이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적은 믿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염려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자, 장년들의 무거운 짐 해결책이 뭐냐? 지금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믿음이 좋아지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요. 그 문제를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 또 정답이냐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더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말씀은요 그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할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해결책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표현의 해결책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짐 얘기했잖아. 다시 뭐라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결책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뭘 메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여러분 여기서 무슨 장년들의 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렇게 소 이렇게 할 때 멍에를 맸잖아요 두 마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잡으십시오. 정답은 여러분 이겁니다. 정답은 믿음, 순종,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나와서 멍에를 메는 것. 아멘. 뭐라고요? 자, 짐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믿음.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뭘 메는 것?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전부 다 그냥 압축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 말씀, 순종해. 시작. 믿음, 말씀, 순종. 여러분 이것이 질질 목사님이 저에게 말한 그 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근데 이 정답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아,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미 정답은 얘기했습니다. 자,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 정답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경을 목사님으로도 잘 배우셔서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아시니까 제가 대충 좀 설명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사기 1장. 성경을 가지고 쭉 좀 이제 여러분 교환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설교가 조금 길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마음 저기 하시고요.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예, 거기까지만.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의 여러분 사사기의 키워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점, 마지막 장을 여러분 펴보세요. 25장, 사사기 25장, 25절. 여러분 그 사사기는 18장, 17장서부터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네 번에 걸쳐서 사사기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먼저 한번 찾으세요.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었다. 18장 1절 보십시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었고 한 말에 준말이 들어갔는데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1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네,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시작이 누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여러분 사사기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중간 담이 하나 있어요. 이 담을 넘으면 여호수아예요. 이 담을 넘으면 사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딱 다붙이는 그 한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죽음. 다시 시작. 여호수아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사기를 기록을 해주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살짝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중간을 가로막는 이 담이 여호수아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뭐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사사기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의 어떤 부분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는 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이 없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지도자 중에 가장 1차적인 지도자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1차적인 지도자.
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하고 너무나 똑같은 시대예요. 뭐가 뭐냐?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는 말은 정말로 얘기하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남편이나 아버지나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런 의미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도요. 여러분 지도자 말을 듣지 않냐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없는 거라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 왕이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연결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사사기 어떤 일을 하느냐?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도자가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아내가 남편의 말과 부모의 말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는 산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그 말은 뭐냐면 죄가 나를 자극할 때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반응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그럼 그게 산 거예요. 근데 죄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좀 적용해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 지도자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고 부모가 없고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주님은 비교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것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여호수아의 어떤 키워드인데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그들은 승리했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짓게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하자고 그랬어요? 형통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사사기는 뭐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기 소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기 소견 이 사장이 쓰는데 살았던 자기 소견이 뭐냐? 자기 소견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뭐냐면 이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적인 표현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라니 그랬잖아요. 그게는 결국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사사기는 어떠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배받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결정적인 단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졌다 이 말로도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대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번이 여호수아고 여러분 2번이 사사기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사사시대 사사신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족박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여러분 내가 족박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박물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적반골이 흐르는 가나안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키워드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말씀, 말씀의 순종, 말씀의 불순종.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뭐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여호수아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을 해보세요. 아 여호수아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이렇게 비교가 된다. 일단 큰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설교 해답은 뭐라고요? 믿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뭐라고요? 시작. 믿음, 순종. 두 가지. 믿음, 말씀, 순종. 세 가지로 한번 맞추게 해봅시다. 자, 이 시대의 장면들. 왜 이 시대에 무슨 장면들만 진이 있겠습니까? 다 진이 있죠. 수박무거운 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인생의 진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결책은 뭐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시작. 믿음, 말씀, 순종. 시작. 믿음, 말씀, 순종. 근데 요 다 세 단어가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정답을 제가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그게 사사기에는요 이 세 단어가 없어요. 이 세 단어가 사라진 것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요 세 상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누구의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그들이 여전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 큰 그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번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교안에 1번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번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여호수아 여기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두 가지. 그리고 사사기 2번에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잘 아니까. 그러면 먼저 여호수아를 가지고 한번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있어요. 거기서 칼 쓴 것도 아니고 총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을 할 때 그들은 돌았어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는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온 여리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다는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가서 도는 것이 무슨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게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아이성을 여러분 조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 딱 방문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야 이거 적은 성이야.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건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3천을 보냈다. 3천을 보냈다가요 박살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사건 이 전쟁 이야기 두 가지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상실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실패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여리고도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기성에서도 실패한다. 그들은 아기성에서 자기들이 실패하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설명하는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였다면, 여러분, 아이성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의 문제는요, 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요, 자기를 의뢰한다. 자기를 신뢰한다. 자기를 신뢰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자기를 의지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할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혜가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전에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것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최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딱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찾아왔냐면 여리고성이 마치 자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됐다.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뭘 했고 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놓고 나서요. 며칠 지나면 사람들 뭐하고 과탁이나 목표를 못하는 거지. 목표를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얘기하면 그게 아이성이란 말이야. 엊그저께 하나님 다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조금만 교회가 부흥하면 뭐하놓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세미나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잘하지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성의 문제, 아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리고의 아이, 여리고와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은요, 근데 종아의 눈에게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이성에서의 실패, 패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성은 뭐냐? 자기를 신뢰하는 거, 자기를 의뢰하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것이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아 저것은 3천만 보내면 됩니다. 자 저거 작은 성 3천만 보내면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는 것이 아이성인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나요? 어떤 누구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아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된다 보다 하고 막 말라려고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 뭔가 이상한데 아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에게 육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을 돌이켜서 여러분이 참 믿으면서 아 육신이 있어 이 육신은 평생의 원수야 너는 평생 육신과 싸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